Good morning, Bitcoin. 8월 25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사진과 다른 목소리에 놀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작년에 굿모닝 비트코인을 진행했던 송희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썸네일의 사진도 업데이트 후에는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붉게 물든 채 시작을 합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하락을 의미하며 빨간색을 띄고 있는데요. 코인 360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3.31% 하락해 $1,06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비슷한 2%대 하락률을 보이며 $189에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조금 다른 코인들 같이 보시면요. 5% 넘게 크게 떨어지는 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오르고 있는 몇 개가 눈에 띄는데요. 온톨로지, 비체인 각각 8% 그리고 5%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도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이 시간 1위를 OKEX가 차지를 했는데 오늘은 IBCM 거래소가 1위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가 2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어제 1위였던 OKEX는 오늘은 4위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 면에서는 상위 거래소들 모두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도 보이네요. 빗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역시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2% 넘게 빠지면서 1,216만원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현재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22만 8천원에 그리고 리플은 328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밖에 대부분의 코인들 내려가면서 보실 텐데요.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내려가셔서 보시면 네미 6.84% 그리고 웨이브가 11% 정도 넘게 빠지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1,214만 3천원 기록을 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역시 2.41% 정도 내려갑니다. 어제 상장 특수를 누렸죠. 12ships는 오늘은 12% 정도 하락하는 상황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뒤를 잇고 있는 이더리움 22만 7천원에서 8천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리플은 빗썸과 같은 가격 328원에 거래가 되네요. 어제 오늘 시장 상황 관련한 뉴스 먼저 보시죠.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은 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됩니다만 어제 한때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에는 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라와 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서포트 레벨을 자꾸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 애널리스트들은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추후에 어떤 추이를 가리키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좀 주의해서 거래 동향을 살피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있었네요. 투자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게 명확해 보이지만 애널리스트 크리스 버니스키는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좀 길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그랬던 것처럼 주류로 편입하기 위한 메인스트림 베어마켓 주류 약세장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을 긴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건 맞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강세장을 앞두고 현재 약세장을, 미니 약세장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며 앞으로 강세장을 위해서 다지는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의 의견 밝혔네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경고성 트윗을 날린 이후에 중국도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중국이 최후에 웃는 승자가 될 것이다. 자, CCN 뉴스에 따르면요. 중국 신문에는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 기자가 쓴 트위터가 역시 중국 내에서 이러한 의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이미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지만 미국은 이제 막 중요한 의미를 가진 중국을 잃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남기며 중국 내에서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보아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당분간 더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비트코인에 대량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쟁의 처음 시작부터 특히 2019년 5월과 8월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약 284%가량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금보다는 암호화폐가 확실히 더 변동성이 짙지만 비트코인을 대체 재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금은 같은 기간 동안 73%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외신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리브라 같은 화폐가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서 화제입니다. 마크 카니 총재는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게 중국의 인민화 같은 다른 나라의 화폐로 대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또 걱정이 늘어나면서 대체를 실제로 리브라 같은 페이스북 암호화폐로 해서 성공하고 또 세계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앤드류 양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비전은 경제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커나가는 거다. 그의 이런 인터뷰에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 잭 도르시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등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 대선 투표 시스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네요. 암호화폐에 공식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선거 캠프를 가지고 있는 그가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9월에 새로운 자문단을 꾸려서 모든 암호화폐들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죠. 이 자문단은 매달 암호화폐들의 거래 추이를 살필 계획이고요. 빗썸이 심사 기준으로 밝힌 항목들은 매일매일의 거래량 그리고 마켓에서의 변화 기타 등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암호화폐들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고요. 이 기간 이후에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빗썸 측은 기술 개발과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노력이라고 밝혔고요. 또 안전한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말간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방송 진행하는 동안의 변화를 좀 보시면요. 크게 큰 차이는 없이 반전의 기미는 아직 포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하락세를 3%까지 가져갔고요. 비트코인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7거래일 차트를 좀 보시면 변동이 많은 한 주였던 만큼 한 주의 끝과 시작인 일요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될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올지 또 암호화폐들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첫 방송이어서 오늘 떨리고 긴장되는 가운데 방송을 마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